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오신 분들 신속하게 기자회견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 좀 빨리 좀 이동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우리 공화당 천막당사출의 진실투쟁 101차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이진강금 복중투쟁 871일째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을 당한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우리 공화당을 정당 탄압하는 좌파 폭력시장 박원순 부사 구속수사 촉구 문재인 불법 권력 찬탈 세력 좌파 독재 정권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문은 이비지니스 경영학 교수 있고 현재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이신 김춘식 최고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00일을 넘게 투쟁하는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 자유투쟁이 좌파 독재 정권을 이겼다는 역사의 기록을 남길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자유를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일을 아십니까? 우리 공화당은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경찰 공권력의 수사에 의해 탄압받고 2019년 6월 25일에는 뇌역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는 폭력에 의해 신체적 부상을 당하는 탄압을 받았다. 제도와 법률과 물리적 폭력을 통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우리 공화당의 활동은 철저히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 합헌적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다. 우리 공화당은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의 자유에 따라 정당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진보 우파 정당, 개혁혁신 정당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7월 2일 문재인은 박원순 시장과 경찰청장에게 우리 공화당을 범법자로 규정해 더 탄압할 것을 지지함으로써 독재정권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경도경찰서에 우리 공화당 TF팀, 테스크포스팀이 마련됐다는 것은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야당 탄압, 정당 탄압이다. 거짓 선동 언론은 우리 공화당의 천막을 불법 천막이라고 명명하는 데에 기꺼이 동조하며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와 문재인 독재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진보 우파 애국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에게 호소한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행동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는 것만이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보도한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자. 문재인 후보 좌파 정권 끝장내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고 진정한 광복 대한민국 자유통일 이뤄내자.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 공화당과 함께 승리 때까지 투쟁하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2019년 8월 18일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정원진
공동대표 홍문종, 청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환, 서덕구, 우리 공화당 당원 및 본부회원 일동, 자,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김신식 최고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 사선 의원이시고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현재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홍문종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부산 집회에 이어 8.15 집회 그리고 대전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애국국민들의 민심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합의하는 과정 8월 15일을 통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세계사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이 확고하게 세계사의 중심국가로 상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은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정은 정권입니다. 김정은은 이 세상의 평등을 가장한 김정은 혼자만의 세상, 3대 세습 세상, 공산주의자들만이, 공산주의자 일부들만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북한 사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고 있는 평등은 김정은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김정은의 얘기보다도 더 김정은답게 얘기하는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 대한민국의 세계사로 진입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퇴출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합의해야 했다는 사실을 8월 15일을 통해서 부산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대전 집회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을 청길 망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만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 북한과 무슨 평등한 뭘만 평화 뭘 만들어서 일본과 대항하겠다고 얘기하는 정신빠진 정권, 문재인 정권은 어서 빨리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들 앞에 퇴출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북한,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질팔핀 나라 북한,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뒤떨어져 있는 북한을 대한민국과 북한이 앞에서 한미일 공조를 깨겠다고 하는 이 정권이 정신 나간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에다가 이 정권을 믿고 우리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대한민국이고 너무나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은 퇴출돼야 하며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문재인 퇴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박근혜 대통령님이 옳았습니다. 북한은 평화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을 때, 북한을 압도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구걸해서, 핵무기 있는 북한에 구걸해서 쌀 퍼다주고 돈 퍼다주고 빌어가지고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설사 평화가 온다고 해도 그것은 위장 평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국방을 토대로 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방의 우위를 토대로 한 평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다시는 핵무기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위협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일본 북한의 핵무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 정권의 외진 체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라는 것,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옳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가 안다는 사실을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생각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 보수 우파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의 죄상은 다 드러났습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모든 국민 마음속에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양심 세력, 혁신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여러분들의 구호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를 나오실 때 신발 체클럽밖에 없으셨던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자유민주주의를 선봉하는, 침봉하는 많은 선진 외국 사람들에게도, 선진 외국 국가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900일째 감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서청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무효와 함께 구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위대한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동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재인 정권 타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듭시다.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서울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애국 국민들과 함께, 우리 공화당과 함께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광화문 광장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 주신 홍문정 공동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선 의원이시고 정의와 진실의 의로운 투쟁을 이끌고 계신 우리 공화당의 공동대표이신 조원진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어렵게 시킨 경제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서 2년 만에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일자리
29만 개 늘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 일자리, 3개월짜리 노인 일자리입니다. 국가 세금을 가지고 만든 일자리, 아르바이트 2개월, 3개월짜리 일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30, 40대의 생산직 일자리가 25만 개 날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문재인 씨가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서울 시민들은 다 압니다. 문재인이만 나라 흔들지 않으면 흔들릴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흔들려 놓고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핑계대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지금까지 문재인은 남북 비핵화 쇼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4월 26일 날 판문점 만나서 공동선언 발표하면서 200조에서 300조 퍼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9월 19일 날 10만이 모였는 넉나도 평양운동장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적이고 300만을 굶겨 죽인 김정일,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칭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 날 군사 합의를 통해서 군사 분계선도 내주고 해양도 내주고 바다도 내주고 하늘도 다 내줬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비핵화 쇼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안보 빗장 다 열어주고 대한민국 경제 다 망치고 그러면서도 김정은한테 퍼주겠다고 쌀도 퍼주고 돈도 갖다 주겠다고 또 거짓말합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수많은 거짓말을 엮어서 지방선거 다음 총선 뽑겠다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김정은 바라기 하다가 김정은한테 개밥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도 들어요. 아니, 똥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이가 잘못했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은한테 그렇게 당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자존심도 없고 대한민국 국가는 국가의 품격도 없는 나라입니까? 도대체 문재인 씨가 북한 김정은한테 무슨 약점을 잡힌 거예요? 미사일을 3일에 한 번씩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NSC 참석 못하고 김정은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데 북한 당국자라고 문재인을 대놓고 모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왜 김정은한테 그런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 절떨어진 문재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만 해도 이스라엘보다도 더 훌륭한 민족이라고 한강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 세계인들은 칭송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글을 자랑했고 대한민국의 연예인들, 대한민국 운동선수들을 전 세계인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고 안보가 무너지고 이틀, 3일에 한 번씩 미사일이 쏘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만들었다고 거기에 백신 간부로 일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겠다고 했더는 조국이가 윤정수석 끝나고 법무부 장관 한다 합니다. 조국은 산업에 대한 커밍아웃을 안 한 겁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어가지고 없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나라가 제정신인 나라입니까? 조국이 언제 산업에 대한 커밍아웃을 해서 내가 산업에 참여했는데 잘못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분명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반역자고 배신자고 역적인 겁니다. 아니,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뒤엎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자고 했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면은 그 법은 어떤 법이 됩니까? 사회주의 법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더 끌고 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나라가 뭡니까? 경제가 망하고 안보 무너지고 세계 열광, 특히 북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에까지도 무시당하고 일본에 무시당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바보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들은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이에요. 지금 노재팬 불매운동을 왜 빨갱이 새끼들이 그걸 합니까? 아니, 노아베 불매운동을 왜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김일성이 얘기했듯이 미국과 일본을 떨어뜨려야 된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권, 미국의 각권 하나와 각권줄과 일본 각권줄 중에 하나만 잘라내면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빨갱이들하고 대한민국의 토차 빨갱이들이 지금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대한민국의 토차 빨갱이들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충실하게 김일성의 지지사항을 적화야욕을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65년 한일기본협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약속과 국가 간의 조약과 국가 간의 매정 협의는 존중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 국가와 협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조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도 말고 생각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 상태에서 견딜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여기 있는 분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39차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돈 다 내면서 시간 내면서 저 제주대에서부터 경남에서부터 강원도 골짜기에서 다 올라옵니다.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공화당은 매주 3천에서 5천 명이 당원이 늘어나는 정당이에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파 정당을 스스로 만들었고 스스로 자립시켰습니다. 좌파들이 진보자를 썼잖아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좌파들이 진보가 아니에요. 수구 꼴통 좌파들이에요. 경제도 폐쇄 경제, 안보도 폐쇄 안보, 그들이야말로 수구 꼴통 좌파들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은 진보를 우리 공화당으로 가져왔어요. 진보 우파라고. 지금까지 보수 정치인들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용기 없이 굴종하고 공포 정치에 무릎 꿇고, 그것은 정치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국회에 나와 있어요? 잘못되고 나라가 망하면은 거짓과 싸우고 불의하는 투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는데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한 외비 보수, 그러한 무능한 보수, 그러한 용기 없는 보수는 과감하게 버려버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진보 우파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고 거짓과 불의와 투쟁하고 또 웰빙 정당 하지 않고 새로운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 개혁 정당으로 우리는 나서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천막 강사를 친 것은 2017년 3월 10일 날 다섯 사람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보수 탄핵 우려라고 일컬었던 우파 국민이 돌아가실 때는 언론 방송이 조용하고 경찰도 셀프 조사하고 다 덮으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하루 동안에 이렇게 다섯 사람이 집회에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아니 소방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진실을 밝히는 우리 공화당이 불법이라고 이해합니까? 우리 공화당은 생명에는 좌와 우가 없는 겁니다. 좌파와 우파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정당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당의 기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주명해달라. 그래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천막 당사를 친 거예요. 천막 당사를 통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이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하는 천막 투쟁의 진심입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섯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것도 경찰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79분이 다쳤구나. 이제 국민들이 조금 알아요. 아무도 몰랐던 진실을 우리 공화당이 그것은 거짓이라고 그것은 불이라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 투쟁을 어디 캠핑장으로 생각합니까? 문재인 씨나 박원순 씨는 이 진실 투쟁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다섯 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천막 당사 투쟁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재인의 공포정치, 일각정치에 억눌려서 제대로 풀려가지 못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파 국민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씨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앞장설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들께서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역사적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여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이 불의의 정권과 이 좌파 독재 정권과 독차 빨갱이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희망과 또 의지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 좌파 독재 정권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공화당의 전략기획본부장 겸 태극기 총괄 본부장이신 박태호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어제 대전에서 또한 저희들의 국민들이 얼마나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대전 시민들과 대화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전이 전국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 경제가 엉망이 되고 정말로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하면 본인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문재인 정권 칭찬하는 사람은 뭐 욕을 안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10명이면 두세 명도 안 되는데 지지율이 50%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놈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분노하는 시민들을 많이 만났어요. 7~8명은 문재인 정권 잘못됐다고 규탄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민생격단 경제 파탄내고 연일 잘못된 경제정책 수정하지 않고 외길로만 가고 있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 당장 불러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거사 문제 가지고 매일 감염정적인 과거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더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과거사 이해한 문제 가지고 그렇게 파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얻는 게 뭐예요? 역사의 아픈 고원을 가지고
후국당선에서 강한 나라가 돼서 그런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는 이런 정권이 돼야지. 지금 당장 현재 진행형인 탈북자들의 인권율인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현대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고 국에 대해서는 관심 표현도 않고 한일 감정을 소장하라고 과거사 역사만 들추고 있는 이 이중잣대의 거짓과 위선의 문재인 정권 불러라!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동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영국과 러시아가 패권 경쟁을 시민 구한말의 역사가 있었어요. 나라가 힘이 없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해방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이 전승국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역사의 아픔을 겪으면서 반쪽 나라로서 이렇게까지 온 대한민국을 평화하고 역사를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훗날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 후손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우리는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신냉전주도,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 경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북한과 편을 짜고 한일 감정으로 청선을 이기고 그리고 반일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주사파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 역사는 냉정합니다. 국제정치도 냉정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루빨리 한미일 동맹으로 복귀하고 경제정책 잘못된 거 다 버리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헌법을 지키는 주사파 세력이 돼야지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나마 대한민국의 정신과 후손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하는 투쟁에 힘을 보태주시고 그리고 독립자금도 보내주시고 목숨 걸고 싸우는 저희에게 많은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도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당원 동지들은 끝까지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네, 연일 열정을 쏟아주시는 격정의 말씀을 주신 우리 박태호 최고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포함해서 우리 공화당 천막당사 투쟁 진실투쟁 제1사 투쟁을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같이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살리는 경제 막혀버린 문재인 내각은 총 사퇴하라! 포착 발갱이 세력의 반일 프레임으로 국난을 분열하는 문재인은 사퇴하라! 입만 열면 챙겨주다 도덕을 요구한 조국 법무부 장관 국민 기만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역사상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네, 이것으로서 우리 공화당 천막당사 투쟁, 진실투쟁 101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협조해주신 정치의 관계자분과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분을 따라서 태극기 수원례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두 줄로 빠져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화분 사이를 왜 이렇게 좁게 해놨어? 와, 사람이 못 지나가게 화분을 좀 전에 보셨나요? 저도 깜짝 놀라서 지금 화분을 사람이 못 지나가게
조금 전에 앞으로 당겨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좁게 설치를 해놨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오늘도 그래도 한방향으로 여기 앉아있어요. 기자회견을 마치고 태극기 수호자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담아본 날씨는 담아본 선생하고 수호자가 단단히 하자 아니에요? 단단히 하자. 그러니까 디디도. 그런 건 이 국제적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네. 오늘도 인왕산이 아주 청명해 보입니다. 흘러갔어, 흔들어, 흔들어.
저기 방송 누가 봐. 애당가로 당가 틀어 주세요. 네. 그냥 틀어야지 경청이 좋지. 우리 당의 VJ 우뚜기 방송 선생님께 조원희 공동 대표님께서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공식 VJ세요. 그 이동 스피커가 깜짝이야. 차 타고 지나가면 손을 내밀고 하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욕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가을이긴 가을인 것 같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진짜 천국 마비에 보니까 부럽죠? 아, 다 안 무겁다 그러시던데? 2kg, 4kg 사이야. 계속 들고 다녀, 홍문준 공동 대표님께서 영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KORTV라고. 코리아 아워 리퍼블리칸 TV라고 영문 이름 지었습니다. 팔 부러뜨렸어. 네? 나도 나왔네 진짜. 팔만 두꺼워졌어요.